반갑습니다. 어, 그리고 왔냐? 아, 참, 저, 수정이네 엄마가. 네? 엄마 시간 되시면은, 저, 저녁 식사하러 오시래요? 어, 그리요? 밥 먹여놓고 또 무슨 말이 나올지 겁부터 나네. 너 혹시 또 다른 일 저지른 거 있냐? 아, 엄마, 내가 뭐 맨날 일만 저지르고 당기는 줄 아시나? 아,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하는 거에 그게 더 괜한 말이 아니여. 말 좀 마세요. 아이고, 정말. 가긴 가야겠죠? 아, 그래요, 가봐야지. 아이고, 옷은 또 뭘 입고 가야 하나. 그. 아, 여태 벗고 산겨? 아이고, 내가 말을 말아야지. 아이고. 뭐라고?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. 대기 발령 중이라는 그 소문한 좋은 애 말이냐? 저 때문에 불이익을 봤을 뿐이에요.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. 어쨌든 소문을 몰고 다닌 애는 좋지 않아. 일단 한번 만나보고 말씀하세요, 어머니. 영기야, 제발 이 엄마가 빈다. 너 이번에도 아버지 눈밖에 나면 이제 정말 끝장이야. 너를 감싸느라 내 12폭 치마가 모자랄 지경이야.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. 지난번 그 사람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겁니다. 너 그럼 이번에도 그 아이 돈으로 해결보게 만들 거냐? 어머니! 정신 차려!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돼. 남녀간의 사랑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게 아니야. 뭐 보세요? 줄이 뮤지컬 관련 기사. 아, 참 지난번에 형수님이 줄이 밥을 사주셨다고 하던데 애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놔둘 게 아니라 당신도 형수님하고 식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. 예, 그럴게요. 그래, 그럼 당신 전화 좀 드려봐요. 알았어요. 지금 여기 당신 동네예요. 무슨 일인데요?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. 또 무슨 얘기요? 아무튼 나와요. 안 나오면 확성기에 대고 이름을 불 테니까. 타요.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하세요.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.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죠? 우리 어머니 만납시다. 내가 이런 얼굴 할 줄 알았어. 그냥 만나만 봅시다. 부담 갖지 말고. 예? 사실은 집에서 결혼을 너무 서둘러서 말이요. 팀장님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는데 왜 내가 팀장님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거죠?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요? 아니, 진지 씨는 나한테 정말 욕심 없어요? 회장 아들에게 욕심이 없다면 거짓이겠죠. 하지만 내가 왜 지금 팀장님 어머니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? 감히 김치 장사 딸 주제에 상인그룹 회장님의 외동 아드님과 교제를 하려다가 결국은 대기발령 받았습니다. 그런데 아드님께서 자꾸 연애를 하자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말할까요? 사람 한번 믿어봐요. 지금 제 눈엔 팀장님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? 안진진을 버리자니 아깝고 결혼하자니 골치 아프고 연애나 해볼까 하는데 말은 안 듣고 그래서 진지한 척 어머니 한번 만나보자 그거 아닌가요? 진지 씨,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. 지금 당신은 자꾸만 도망가고 집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성화고 난 아직 힘이 없고. 네, 시간 보시느라 이 여자도 어머니 소개시키고 저 여자도 어머니 소개시키고 그러시는군요. 그게 무슨 말이요? 주례도 이 식당에서 팀장님 어머님 만나 뵙지 않았나요? 그건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고. 어머니께서 그냥 점심 먹자고 하셔서. 팀장님은 결국 결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.
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다고. 그때도 그렇게 말하겠죠. 어머, 진진아. 이모. 아, 어머니. 아니 그럼 이 아가씨가 주리 어머니 조카 딸입니까? 네. 두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이고? 예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팀장님 부하 직원입니다.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그랬군요. 만나서 반가워요. 다른 데 가서도 일 잘하고. 예, 그럼 이만 모질러 가겠습니다. 그래요. 뭐 앞으로 사돈 되면 또 보겠네. 아, 저도 가보겠습니다. 왜? 눈 좀 더 앉아있지. 아닙니다. 두 분 말씀 나누십시오. 먼저 가보겠습니다. 한진희 씨. 봐요. 내가 그냥 부하 직원이라고 말하는데 팀장님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. 내가 말할 틈도 안 줬잖아. 말할 게 없어서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말 누가 말했는데요? 안진지 씨. 나 정말 지쳤어요. 제발 나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? 난 이런 상황 극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. 웬일이세요? 너 그렇게 나가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뒤쫓아왔어. 혼자 사무실 보는 거야? 아버지 손님 오셔서 방 보러 나가셨어요. 그래. 일이 생기니 다행이다. 주리 결혼 벌써 양가 어머니들끼리 얘기가 다 되고 있나 봐요. 그래. 줄이 이번 공연 끝나면 혼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. 그렇군요. 그런데 절 보러 오신 용건은요? 불안해서 오신 거예요? 나 팀장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어서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? 어차피 넌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?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? 그럼 제가 측은해서 위로라도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?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니?